애당초 이신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, 첫 번째 일단 응급차 자체를 자기를 위해서 사적으로 썼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, 자기랑 남편을 태우느라고 그두 자리가 결국에는 응급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,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응급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증샷이나 찍고 바로 또 현장 이탈했다라는 거, 저는 개인적으로 이신현 의원을 형사 고발 조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. 남편분도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으신 게 무슨 뭐 일을 확인해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, 와, 이게 말이 되나?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제가 네. 치과 의사라고 해도 일을 보고서 이거 김영민이네? 네.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? 그 현장에서는 그걸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원래 D맷 자체에도 보니까 신영원이랑 그 의사분도 포함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갔던 정당성도 없었던 것이고, 가서도 할 일도 안 했던 것이고,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모든 것들이 저는 신영원 한 명으로 민주당의 위선성이 잘 보여졌던 사건이라고 봅니다. 네. 저는 이제 신현영 의원이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장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장사를 철저하게 자기 했죠. 장사를 네. 하고, 15분은 누가 말해, 누가 봐도 이 핑계가 안 돼요. 15분을 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, 사실은. 뭐 수백 명 가까이가 길거리에 그렇게 돼 있는 너무 상태인데, 가슴 아픈 그 반응이었죠. 현장에 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네. 15분 동안 그걸 찍고 딴 데로 갈 생각을 한다?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남영희 그 부원장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진짜 이게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인 거죠. 이것이야말로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인 거죠.